요거 물어보자. 요즘 약간 썸 타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. 많이 쳐서 정나 씨가? 쳐서? 아, 네. 있어요? 그래, 팩트만 얘기하면 안 돼, 경나라. 네. 얘기해. 본인 친구만 압도했다고 얘기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. 이 정도까지. 아, 진짜. 좋았어, 경나라. 좋았어. 아, 아니, 제 그 방송에서 이제 예, 네.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 자만추에서 자만추로. 지금 예. 분위기는 어떤데요? 어떤 느낌이에요? 아, 되게 유쾌하세요. 예. 누군데? 유쾌하세요. 아, 누군데? 그 음악 색소폰 하시는 분. 오빠 나 그거 봤어. 아, 네, 보셨어요? 색소폰 네. 대편 봤어요. 그죠, 어디 그 카페 같은데, 그죠? 네, 네, 거기 가서 보셨던 네. 그분을. 네. 아, 제가 올해 계획이 뭐냐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싶다, 무슨 악기 배우고 싶냐, 색소폰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와 진짜 재빠르게 그런 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주상을 하셔가지고 근데 왜냐면 공통의 관심사고 한 분은 완전 전문가고 그렇지, 나는 맞아. 이제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네.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. 난 선생이고 난 학생이고 아니 근데 그분이 오. 약간 성격이 되게 순수 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전망 친구 되게 잘 전망. 어울려요. 그래서 네, 네.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너는 약간 자유로운 남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틀이 있어야 돼. 근데 그분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든요. 어떤 틀이 있는 직업에 영혼은 자유롭잖아. 예술가니까 딱 맞는 거예요. 분석적이다. 진짜 절친이 떳떳하고 잘 봐야 돼. 떳떳해지네. 아니 근데 경란 씨 옆에서 이렇게 썸 타고 그런 모습 보면은 막 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사실 뭐 아직 그게 부럽진 않고 그건 부러워요. 이렇게 썸을 타니까 화면에 너무 예쁘게. 그러니까 점점 예뻐지더라고. 그래, 꾸미게 되죠.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나도 브이시절 저렇게 예쁘게 나오려면 남자를 만나면 그치. 될까? 막 표정도 달라지고. 네, 설레이고 막 표정이 본인만 몰라요. 자기가 설레이는 표정이라는 걸. 그래? 저는 이런 리얼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맞아. 네,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묘해. 기분이.